야구할 때 신인상 받고 또 방송에서 신인상 받고. 그렇네. 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진짜 기록 아닌가 이거? 아 그만해라 달아 없어지겠다. 야 이거 봐라 이거. 아이고야. 그거 행주 아니야 여보? 어? 응? 삶아갖고 깨끗해. 음식물 냄새 하나 안 나. 내가 안 삶았는데 여보 삶았다고? 신인상이. 또 너무 시끄러워 아빠. 어? 뭐 시끄러워? 이렇게 기쁜 날, 어? 상도 받고. 상 받은 거 기쁜데 그걸 어. 아빠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. 응? 아니, 솔직히. 안녕? 하여튼 뭐 나는 3대 1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고생은 했지만은 아빠 그게 뭐라 하죠 계속 홍성은 가족상 아니야? 우리가 말춘을 다해서 아빠 받으시셨어요. 이거 머뭇거리면 끝난 거야. 아니 너희들이 활약상을 좀 예변 한번 해봐. 응? 자 활약상 홍화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뭐 아니 무슨 이거 하나로 지금 뭐 야 아 아빠 아. 어머 나 어르신 좀 기르려고 했잖아. 최고지 최고지. 그 우리도 깜짝 놀랐어. 아.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너는. 아빠 쓴 거예요. 내가 볼 때 화철이 안 눈 곳이 없었으면 그래요. 벌써 바뀌었어. 그렇지. 아, 신상 홍화철을 주든가. 그러니까. 우리 엄마 음식하고 고생하고 뭐 그 정도는 뭐 어제 집은 좀 있어. 자 홍아리 봐봐 홍아리. 짜증 낸 거밖에 없어 나한테. 그건 자기가 다하지. 너희들한테 미안한 건 그 시상식장에서. 와, 나 계단 내려오면서 진짜 화나가지고. 얘 완전 열받았잖아. 너 나한테 화내더라고. 난 그러니까. 몰랐어. 나는 신인상 홍성은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. KBS 연예대상 리얼리티 신인상 부분입니다. 살림하는 남자들의 홍성은 가족, 홍성은 가족. 홍성은 가족. 축하드립니다. 홍성은 가족. 나야 막 나 진짜 황당해갖고 나 몰라갖고. 나는. 근데 내가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니들이 가족들이 뒤에서 올라오려는 거야. 왜 올라오는지 축하해주려고 올라오나? 근데 옆에 최수종 아저씨가 나한테 네. 나가라고 가족상이라고 아, 그래서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다른 집 아빠가 챙기고 다른 집 아빠. 다른 집 아빠가 뭐 이기적이다. 좀 변했으면 좋겠다 올해는. 좋아 좋아. 그러면은 새해도 됐으니까.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, 아빠한테 바라는 걸 여기다 적어봐. 한 가지씩만 적어. 너 많으면 다 못해. 딱 하나씩만. 제일 아빠가 고쳐야 될 거 한 가지. 야, 화리야, 뭐 논문 쓰니? 어, 저러고 되게 좋겠다. 새해마다 가족들한테 바라는 거 공유하는 거예요. 하여튼 뭐 새해도 됐고 어쨌든 새 마음. 새 출발. 새 출발, 새 의지. 아빠에 대한 불만을 싹 해결하고 고칠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아니야. 얘가 엄마. 마이카. 응? 뭐 얘? 예민할 때. 여이. 나 지금 너무 좋아. 이런 애들한테 내가 충고를 받고 있다니까.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세요.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한가요? 아이고. 아무리 갱년기라도 그렇지. 그래, 아빠의 감정 기복 그래프가 그냥 사인코 사인만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. 너무 심해. 충분히 이해가 됐고. 충분히. 하나로 뭉쳐진 내용이 하나가 딱 팩트가 딱 있다. 애들은 하나네.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. 나 이게 몇만 번째 사과지? 아, 몇 번째. 이게 몇만 번째 사과지?